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릉무릉 박경은 시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요, 기아자동차의 오피러스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GH270 디럭스 스페셜 차량입니다. 2011년식 13만 8,000km 무선구 차량. 외관 디자인, 외관 선택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관리선대 보셨죠? 오피러스 하면 또 되게 대형 세단에다가 좀 회장님들이 예전에 많이 좋아했던 그런 차량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데리고 나왔는데 관리상태 진짜 좋아요. 관리상태 진짜 좋고 가격도 지금 메리트 있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관도 보시면 그릴이나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뭐 장기스나 뭐 문콕이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핸들부터 쭉 캐릭터 라인 찍어주시면요, 이쪽에 아니다. 네,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정말 손세차 한국처럼 손세차를 계속 해왔던 것처럼 장기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타이어 트레이드는 90% 정도 남아있고 휠 상태 아주 깨끗해요. 장기수가 하나도 없고요. 뒤쪽에는 타이어 한 50% 정도 남아있고 휠 상태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네. 뒤쪽에 후면부 보시면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더 뭔가가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래서 뒤쪽 공간 어떤지 한번 보실게요. 뒤쪽 공간, 와 진짜 넓다.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엄청 넓고요. 골프백 한 3개 정도도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딱 나오네요. 그리고 아래쪽 아래쪽 이렇게 보여? 아래쪽 보면 스페어 타이어 들어있고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그거 생각난다 갑자기. 링컨에 좀 비슷하지 않아요? 테일램프가?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측면부 한번 쭉 찍어주세요. 쭉 찍어주시면 관리 상태 진짜 좋다는 거, 그냥 영상 그대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라 딱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도 두 개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이에요. 그래서 스타트 버튼 슝. 이렇게 켰을 때 여기 키로수가 13만 8,249km 탄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 앞쪽에 네, 하이패스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내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가 보시면 여기 통풍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통풍 시트 양쪽에 다 이렇게 있고, 네, 여기 보면 5단까지 할 수 있는 네, 설정이 되어 있고, 이쪽에도 통풍, 양쪽에 통풍 시트 다 있고, 에어컨도 여기 양쪽에 이렇게 온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렸을 때 차가운 바람이 바로 나오고, 그리고 온도를 올리면 뜨거운
온도를 올리면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네.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요. 이쪽. 엄마. 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눌렀더니 저 지금 안마하고 있어요. 너무 시원해. 내리기 싫다. 진짜. 이거 안마 기능까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래도 촬영하는 동안에 한번 이용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지 느낌이. 네. 그리고 가운데 컵홀더부터 시작해서 여기 콘솔 박스 깔끔하게 정리정돈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뒤쪽 자수 한번 보실게요. 뒤쪽에 보시면 또 가운데, 와, 이런 옵션들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뒤쪽 시트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짱짱합니다. 네. 이런 차 보기 힘든 차량인 거 아시죠? 진짜 너무 좋아요. 2011년식인데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 진짜 좋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찍고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이 상태를 진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쪽으로 와서. 네, 앞쪽으로 보시면, 네, 앞쪽에 보시면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여기 크루즈 컨트롤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핸즈프리 기능 되어 있고, 모드 뮤트 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볼륨 조절 기능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다 각가지 기능이 너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게 고급스러워요.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나와서 엔진룸 열어봤는데요. 엔진폴이 진짜 좋아요. V6 엔진룸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미세누유나 누유가 없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엔진룸은 여기까지 갖고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 기아 자동차의 5플러스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GH270+ 스페셜 등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지만 단순교환이 있어요. 어느 쪽이냐면요. 이쪽에 단순교환, 그래서 X라고 표시되어 있고, 또 이쪽에도 단순교환이 있어요. 그래서 X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정말 지금 올리자마자 왠지 폭주 전화가 올 것 같은 그 예감이 듭니다. 완전 풀옵션 차량에 외관 상태 진짜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전 차주분이 정말 아껴서 탔던 차량이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지통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